하나, 둘, 셋, 큐. 안녕하세요. 55회 성북 마을뉴스의 앵커를 맡은 안영신입니다. 성북의 교육운동단체인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풍이 한창 고왔던 가을도 잠시, 벌써 겨울이 온 듯합니다. 세상 시끄러운 이런저런 일들로 몸도 마음도 다 추워서 더 춥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앨버트 아인슈타인은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도 파괴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파괴를 막을 기회까지 잃게 될 듯합니다. 와보쇼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죠. 지난 10월 28일 한성대역 성북 1번 마을버스 정류장 앞 작은 공간에 성북구의 많은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한중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통해 역사 정의를 실현하고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소녀상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일제 식민지 해방 70주년을 맞아 전국 20여 곳에 소녀상이 건립되었고, 이번에 성북에 자리 잡았습니다. 성북의 소녀상은 한국과 중국의 작가들이 뜻을 모아 처음으로 함께한 작업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중 평화의 소녀상 옆빈 의자에 다른 피해 국가의 소녀상도 함께하길 기대해 봅니다. 향후 성북 시민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평화와 인권, 여성, 국제 연대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那么他们都是中国人，所以开始想到了呢。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통찰한 성찰과 참회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한국 시민들이 이 위안부의 참담한 역사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것 같고, 특히나 청소년들에게 이런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 하는 그런 교훈을 좀줄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지역들에서 평화비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학생들도 그리고 청년들도 같이 힘을 보태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 전쟁에는 셀수 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전쟁의 상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사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계시죠.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왜곡, 가해자가 기세등등한 현실이 더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며칠 사이 입법 고시까지 마쳤습니다. 기억하시나요? 1968년 박정희 정권은 집권 세력의 통치 이념을 사회적 이상으로 삼고 정신교육을 통해 국민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었습니다. 4년 후 1972년에는 유신헌법을 세상에 당당히 내놓았습니다. 대통령 각하는 신의 자리로 올라 국민은 감히 올려다볼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와 교육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외는 물론 유엔 인권위원회의 이목을 집중시킬 발표를 했습니다. 이른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인데요.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국정화 저지 밤샘 농성, 성명서, 고시 철회를 위한 집회 등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성북구 시민사회 단체들도 뜻을 모아 지난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14일 대학로와 광화문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시민대회를 열었습니다. 한중 평화의 소녀상 제막을 기점으로 성북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 특강이 있었습니다. 윤미향 대표는 할머니들의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상처받은 이웃들을 치유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쌀쌀한 날씨, 이웃들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함께하는 연말 연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와보숑 주민앵커 안영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